7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유로존 국채금리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EU 재무장관 회의와 미국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약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가 나흘째 하락했습니다. 스페인 국채금리 불안에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관망세가 가세한 탓이었습니다. 영국이 0.6%, 프랑스와 독일은 0.3%대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노르웨이의 유전 폐쇄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등했습니다. 지난주 종가보다 1달러 54센트 오른 배럴당 85달러 9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페인 재정 긴축 목표 달성 시한을 2014년까지 늦춰주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춰 스페인은 세금을 인상해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을 곧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최대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가 지난 2분기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알코아는 지난 2분기 구조적인 조정 비용을 제외하면 주당 6센트의 순이익을 기록, 전문가 예상치 5센트를 넘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또다시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다시 7% 위로 올라서면서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낮은 기대감도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이 장 마감 이후 나온 알코아 실적은 예상보다 양호했고요. 또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점이 그나마 긍정적인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들 간밤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글로벌 핫이슈를 통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벡스 투자 전문의 이현민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뭐 스페인 이야기도 있고 알코아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그 전에 살펴볼 내용이 오바마 대통령의 감세 소식이더라고요. 저소득층의 감세를 1년 연장해야겠다라고 발표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저소득층과 그다음에 중산층에 대해서 세금 감면안을 연장해 주자라는 부분이 현재 골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고용지표나 6월의 실업률 수치 이런 쪽이 현재 예상하는 만큼 못 올라온 그런 지표의 영향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 시장에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친화적인 정책을 하나 꺼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25만 달러 미만의 국민들에 대해서 현재 올해 종료 예정인 부시의 감세안 이런 부분을 1년 더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의회 쪽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바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25만 달러 미만을 이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히 현재 감세안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는 측면이 내년도 1조 2천억 달러의 10년 동안 정부 지출 감축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아우르는 일단 표심 잡기 이런 쪽으로 현재 가닥을 잡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부자에 대한 소득세 징수, 법비세 이런 부분은 기조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의회가 오바마 현재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어느 정도까지 심도 있게 빨리 처리해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감세 연장안은 또 지지율과도 연결이 돼 있을 텐데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표심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롬니 후보와 네. 현재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하고 표심을 보면 역시 이제 그 히스패닉이나 일부 유색인종 쪽은 오바마 지지가 높고요. 백인 쪽은 롬니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저소득층과 흑인들, 그 다음에 중산층 쪽에 표심을 좀 공고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 25만 달러의 연소득이 떨어지는 이 국민들에 대한 감세안을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들고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고용지표가 단기간에 현재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는 측면에서 그 표심 잡기 쪽에 관심을 다소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전략적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경제가 핵심이라는 점, 이런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제안은 표심 잡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그 파급 효과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현재 워싱턴의 분석입니다. 네, 또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장중에 또다시 7%를 넘어섰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수준인데요. 스페인의 국채금리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 도대체 뭔가요? 그렇습니다. ECB가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그 외 금리 인하 외의 내용은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발표가 됐었죠. 이런 점이 현재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불안전하게 움직이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에 7.1%까지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특히 핀란드가 최근 유로존 탈퇴 이런 부분에 대한 언포까지 나왔습니다만 하루 만에 유로존 탈퇴는 하지 않겠다라고 번복을 했지만 현재 네덜란드와 핀란드가 이런 채무 공동 변제나 EFSF 그다음에 유로 안정화 기구 등의 구제 펀드가 스페인의 그 직접적인 국채 매입 이런 부분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스페인 국채 금리가 다시 현재 7%로 다시 앙등하는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로이드뱅크의 한 스트라테지스트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특별한 합의사항이 나오기가 좀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드라기 총재가 현재 금리 인하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좋은 식견을 내비쳤지만 조금 맥빠진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간밤 EU 재무장관들은 스페인에게 요구하는 재정긴축 목표 달성 시한을 당초 2013년에서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합의 쪽으로 EU 네. 회담에서 아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언론들의 톤은 이미 어느 정도 합의 사항이 진전된 것으로 관측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U 재무장관 회의가 10일 날 이제 열릴 텐데요. 스페인의 재정 긴축 시한을 1년 연장을 현재 들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은 GDP 대비 재정 적자 3% 달성이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이나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 이행해갔다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요. 올해 재정 적자 감축 목표도 당초 5.3% 목표치에서 6.3%로 완화해달라고 현재 요구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GDP 대비 재정적자가 4.5%, 그 다음에 2014년에는 2.8%로 현재 목표치를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재정적자 3% 달성을 2014년까지 현재 1년 연장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EU 재무장관 회의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이후에 연속으로 속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확정된 내용으로 나올지 지켜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장 마감 이후 기다리던 알코아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워낙에 기대감이 낮은 상태였기 때문인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좋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번 주 증시에 이제 네. 가장 이제 바로미터는 실적 시즌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나와줄 수 있을 것인가. 첫 스타트는 비교적 어느 정도 평균치를 현재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알코아의 실적은 주당 6센트, 일회성 비용을 감안하면 제외한다면 주당 6센트를 맞췄고 순손실이 200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전년 동기에는 순이익이 3억 2,200만 달러를 거양을 했는데요. 이에 비해서는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역시 알루미늄의 가격 하락 이런 부분에서 알코아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은 59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예상치인 58만 4천만 달러는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시장 예상치만큼 이상에 나왔고 주당 그 순이익은 예상치만큼이 나왔다라고 평작 정도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한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죠. 19일 날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실적 예비치를 공개를 했는데 좋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11% 가까이 현재 감소될 것으로 회사 측에서 내용을 발표하면서 오늘 이 내용이 유럽
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하는 그런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기업 실적 내용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시아 쪽 이야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2%로 시장의 부담을 좀 크게 덜은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네. 우리 시장에서도 이 내용이 많이 이제 회자가 됐는데요. 물가는 현재 큰 고민은 아니지만 한시름 덜고 있지만 역시 복병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월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2% 전월 대비 상승에 그쳐서 추가적으로 현재 중국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좀 더 크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통계국,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6월 상승률은 2.2%, 6월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2.1%가 하락한 수치가 이전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자면 물가는 비교적 현재 완만한 안정된 수순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부 항목을 보면 돼지고기 가격이 6월에 12.2% 하락했고 계란 가격도 3.6% 하락하면서 이 두 개의 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품목이 현재 안정세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중국의 물가 불안을 현재 크게 완화시켜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영국 쪽에서는 연일 리보금리 스캔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요. 폴 퍼커 영란은행 부총재가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진실 공방으로 네.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의회 직원을 바클레이지 전 CEO죠. 로버트 다이아몬드가 이미 그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2008년 10월 폴 터커 영란은행 부총재와 전화 메모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수준이 너무 높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그 메모에 그 나온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폴 터커 현재 영란은행 부총재는 이런 바클레이즈 쪽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인상은 준 적이 없다라고 현재 전면적으로 현재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보금리의 결정은 16개 은행이 제시하는 금리의 상하 25%를 제외한 8개 은행의 평균으로 현재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실 공방이 나오고 있고 2008년 10월 통화 기록이 현재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 그 은행들의 리보금리의 정상적인 흐름 이런 부분에서 금융감독청의 조사에 따라서 이 진실 공방에 대한 힌트와 증명이 나올 수 있는 가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쪽에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폴 터커 현재 영란은행 부총재는 내가 말한 것은 현재 금리 수준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지 금리 수준을 내리라고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라고 현재 강경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이슈들 지금까지 인벡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과 어제장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즈인베스트 심기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간밤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심기현 대표님, 일단은 네. 글로벌 증시, 뭐 뉴욕 증시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그렇고 좀 소폭의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죠. 그래도 뉴욕 증시 그렇게 낙폭이 크지는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폭은 제한되었지만은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좋지 못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36.18포인트, 0.28% 하락한 12,736. 29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5.56포인트, 0.19% 역시 하락한 2,931.77을 기록을 하였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 2.22포인트, 0.16% 하락한 1,352.46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굵직한 제로에 따라서 움직였다 보다는 역시나 스페인 국채 금리가 7%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다시 한번 유로존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알코아를 시작으로 하는 미국의 어닝 시즌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다 할 호재성 재료가 없는 가운데 좀 하락세로 마감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다 할 호재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상로 전문위원님, 오늘 좀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장 마감 이후 알코아가 발표한 실적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었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 42개 기업에 대해서 지금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조금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유로존 금융위기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스페인의 10년물 국채금리 자체 7%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육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진입을 했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금융주 자체에서도 조금은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중국의 물가 상승세 둔화를 또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은 일단 물가 상승세가 자체가 둔화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또 소비 자체가 또 둔화가 됐다고 그렇게 반증적으로 풀어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중국 모멘텀 자체가 약간은 조금 부족한 더딘 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화학주나 기계 그리고 철강주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모멘텀 자체가 조금 부족해지는 느낌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안에서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노리는 기업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는 종목군으로 한번 어느 정도 동향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뭐 다우 증시 끝난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차트적으로 잠시 보시면 설명을 드리면 네. 뭐 일단 의미 없는 하락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이평선 자체에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받쳐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아직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국내 증시와 요즘은 그렇게 큰 관계를 좀 많이 맺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에 일단 개별주 실적 자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이다. 그래서 주식 비중은 80% 계속적으로 유지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어제장 정리를 해볼 텐데요. 뭐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요. 이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크게 빠졌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심기현 대표님, 어제장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뭐 양시장 모두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엇갈린 양상 속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전장 1.19% 하락 흐름 보이면서 역시나 수급 악화에 대한 우려감 나왔는데 외국인이 3,300억 매도 우위세를 보였습니다. 기관 역시나 458억 원의 매도 하지만은 개인만이 이러한 지수 급락과 함께 조금은 매수를 해주면서 개인이 약 2,400억 원의 매수
우위 보였다라는 점,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에 따른 수급학급 우려감은 어제장에서도 나타났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은 어느 정도 제한되는 모습 보였는데, 수급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은 팔고 개인과 기관은 사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 약 160억 원의 매도 우위, 하지만 개인이 170억 원 매수, 기관 같은 경우에도 소폭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뭐 전반적으로 글로벌 투자 심리의 위축이 코스피 시장에 조금 집중되는 모습 보였고,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테마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면서 나름대로는 좀 선전하는 모습 보였다라고 어제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어제 코스피도 코스닥 쪽에서는 어느 업종이 좀 강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세 업종 눈에 띄는 것이 역시나 통신 업종이었습니다. 갤럭시 X3 LTE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관련주들 통신 3사 모두 어느 정도 좀 강세 흐름 보였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 밖에 종이 목재 업종이 1.5%대 상승, 그리고 보험 업종이 0.6%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방어주 성격이 짙은 업종 쪽으로 투자 심리가 조금 강세 흐름 보였다라고 정리를 드리겠고, 반면에 좀 급락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 업종 쪽에서 큰 폭의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먼저 건설 업종이 3% 넘는 하락 흐름 보이면서 업종 가장 큰 폭의 낙폭을 기록을 했고, 전기전자 업종 역시나 수급적인 악화 우려가 나오면서 2.5% 하락, 그리고 제조업종이 1.4%대 하락 흐름 보이면서 코스피 업종별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나 경기 민감 업종과 방어 업종 분명히 엇갈리는 양상 속에서 어제장은 전형적인 약세장의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코스닥은 좀 어땠는지 살펴봐 주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과 하락 좀 엇갈린 양상 속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 네. 먼저 코스닥 강세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종이 2.8%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또한 종이목재 업종도 0.8%대, 그리고 오락문화가 0.7%대 강세 흐름 보였고, 뭐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은 1.3%대 상승,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3.2%대, 안넷 같은 경우에도 1.2% 상승 흐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업종 상승을 좀 이끌어주는 주요 종목군이 되었고, 반면에 약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운수 장비 부품 업종이 1.7%대의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비금속 업종도 1.5%, 금속이 1.2%대의 하락 흐름 보였고, 시총 상위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이라든가 다음 CJ 오쇼핑 같은 종목군들도 하락폭이 나왔다는 점, 전반적으로 지수가 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가운데서 상승과 하락 엇갈린 양상 속에서 코스닥 시장이 마감이 됐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의 업종별 흐름을 정리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특징을 보였던 개별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어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보니까 이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지수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빠지는 느낌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적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만큼 또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그렇게 큰 매수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확률이 좀 높고요. 그래서 뭐 큰 지수상으로 볼 때는 한 1820에서 1827포인트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에서는 한번 다시 뭐 올라가는 흐름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특징점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한국전력 같은 종목을 한번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가장 일단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안에 부분을 보시면 일단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 효과로 인해 일단 한국전력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았지만 일단은 그만큼 국민들의 고민은 더욱더 커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미수금을 포함해서 뭐 지금 보실 때는 한 16.8%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한국전력에서 인상안 같은 경우에 10.7%를 말을 하지만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좀 괴리감이 드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하는 건 4에서 5% 정도 생각하는데,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그게 주가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정치인 테마주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안에 김두관 테마주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제 대부분 다 큰 폭의 하락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김두관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요. 그만큼 출마선언 이후에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박근혜 테마주와 더불어 일단 김두관 테마주가 그만큼 대선 후보로서 될
당선이 될 확률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게 주가에도 그만큼 유지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근혜 테마주가 좀 더 강해 보인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한번 반사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서 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동성제약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죠.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시면 쉽게 말씀드리면 염색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염색약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신제품을 판매를 함으로써 호조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기대감이 지금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그만큼 일단 시그널 자체가 상승 시그널이 상당히 좋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뭐 주봉성으로 잠시 체크를 해보시더라도 지금은 초입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처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보면 일단 건설주를 꼭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건설주가 그만큼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전체적인 동반 하락이 조금 나왔습니다. 안에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일단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가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정했는데 36개 중에서 17개가 건설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건설주, 그래서 뭐 수주 모멘텀이 일어나고 있는 GS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어제 대부분 다 빠지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의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현대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삼성물산 그리고 GS건설 같은 큰 대형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큰 종목 업황 자체는 어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건설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반등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관과는 조금 반대되는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어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심경 대표님, 네. 어제 또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순 매도세를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어떤 종목들 우선 사고 팔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화학업종에 좀 집중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나 OCI 같은 경우에 11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라는 점 특징적이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NHN 같은 경우에도 100억 원 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총 상위 종목군에 몇 안 되는 상승 종목으로 NHN이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유업종인 SOIL에 대해서도 54억 원 매수,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30억 원, 한국전력의 역시나 30억 원의 매수 우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순매수 상위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매수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 역시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시각에 대한 어느 정도 우려감이 시총 상위 종목군에도 조금 나타나고 있다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24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이러한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도에 따른 삼성전자의 급락세 나왔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KT에 대해서는 130억 원 매수 우위 보이면서 통신 업종의 상승을 좀 이끌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SK 같은 경우에는 80억 원 매수, 그리고 포스코가 65억 원, SK텔레콤에 대해서 61억 원 매수 우위로 보이면서 대표적으로 역시나 업종 대표주에 조금 집중하는 기관의 매수세 엿볼 수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매도한 종목은 어느 종목인가요? 네, 우선은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 강하게 나왔습니다. 무려 2천 원 넘는 매도 우위 보이면서 역시나 이 전차군단에 대한 매도세에 일관하고 있다로 정리해드리겠고, 또 현대차 마찬가지로 210억 원의 매도 우위, 그리고 한국타이어, 기아차에 각각 140억 원, 그리고 100억 원 가까운 매도세를 보이면서 전차군단에 대한 외국인 시각 아직까지도 지금 매도세로 조금 나타나고 있다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1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 보였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종과 그리고 이슈가 되었던 종목 쪽에 매도세가 집중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먼저 현대건설 업황 자체에 대한 부담감과 그리고 현대건설 개별 종목의 실적 모멘텀에 따른 악화 우려감 나왔다라는 점 기관이 310억 원 원의 매도 우위 보였고, SK&C&C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무료에 따른 이슈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관 160억 원 매도,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140억 원 매도, 기아차가 100억 원대, 그리고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100억 원대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 민감 업종 쪽으로 매도세를 좀 일관하는 모습 보였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어제 외국인의 매수 규모는 그리 크지가 않았지만 삼성전자를 대량 매도한 것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매매 동향은 어땠는지 이상로 전문위원님 살펴봐 주시죠. 네, 코스닥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들 보시면 일단 네오위즈 인터넷, 그리고 서울반도체, MDS테크,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기관의 매수 종목 보시면 뭐 OCI 머티니얼즈라든지 파트론, 그리고 컴투스 게임빌 같은 종목군이 있는데요. 그만큼 지수가 하락하자마자 일단 기관의 순매수 상해에는 게임주가 또다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논평을 한다면 일단은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인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순간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눈에 띄는 종목 같은 경우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일단 파트론 종목이 눈에 띄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꼭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군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시세 자체를 오랜만에 주다 보니까 그만큼 상승 탄력 자체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제 12,400원으로 종가가 마감이 됐는데, 그래서 한 12,000원에서 12,200원 사이에는 꼭 매수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손절 거를 뭐 잡는다면 11,500원 정도 되겠죠. 그 부분에서는 손절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도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게임빌이라든지 인터플렉스, 그리고 안랩,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들 눈에 띄고요. 그리고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오위즈 인터넷, 그리고 SFA, 그리고 CJ, E&M, 그리고 AP시스템 같은 종목군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이 네오위즈 인터넷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순매도 상위 종목이 네오위즈 인터넷이죠. 그만큼 기관과 외국인의 순환매가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손매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부정적인 시각보다는요, 네오위즈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혜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은 꼭 한번 살펴보시고 저점 매수는 가능하지 않는 구간인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쪽 매매 동향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런던 올림픽이 오늘로써 18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이 올림픽을 네. 앞두고 올림픽 수혜주로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느 종목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 게, 첫 번째 시간으로요. 뭐 다른 종목군을 한번 보니까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일단 우리가 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NHN이라는 종목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HN을 한번 보시면요, 그만큼 검색 모바일의 최강자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그만큼 일단 올림픽 관련 특수 이벤트로 인해서 온라인이나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 증가가 전망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검색 점유율을 한번 보시더라도 뭐 일단 60%, 그리고 모바일 검색 같은 경우에는 7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보적인 1인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비교업체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점유율로 따지면 한 3배에서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염려해서 한번 보시고, 일단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얼마 전에 라인이라는 그런 카카오톡 서비스와 비슷한 고거를 했었죠. 런칭 서비스를 했는데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셔도 이제 올림픽 특수뿐만 아니라 기업적인 재무적 가치도 향상되고 있다. 그래서 성장 모멘텀이 생긴다고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페이지 뷰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페이지 뷰가 뭐냐면 그만큼 페이지에 뜨는 이제 그런 걸 말합니다. 페이지에 뜨는 횟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페이지뷰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네이버에 대해서 검색어 추이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검색어에 대한 부분 자체가, 모바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점점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비중 자체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일단 스마트폰 이용자가 더욱더 늘고 있죠. 그런 부분이 NHN에게는 더욱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셔도 좋은 종목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검색 광고주 추이를 한번 보시더라도 그만큼 광고주 추이가 그만큼 일단은 매출이 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매출로 다 잡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매출도 2분기 매출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3분기 런던 올림픽 수에는 이제 나타나겠죠. 그런 부분 자체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올림픽 수혜주로 NLC에 대한 의견 자세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즌베스트 심기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짝 이슈를 보였던 종목을 찾아보고 또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살펴볼 종목은 어느 종목입니까? 예, 전일 시장에 좀 하락을 좀 주도를 했던 네. 건설업종의 종목인 이제 현대건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이제 좀 그동안 좀 하락 이후에 낙폭가대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구간인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구간인가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점검을 해드릴 텐데요. 사실 이제 어제 이제 뭐 무더기 구조조정으로 이제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업종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금감원에 의해서 이제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에서 한 대기업의 한 36개사 이 중에서 이제 구조조정 대상에 좀 올랐는데요. 그 중에서 한 17개사가 건설업 종목 기업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절반 정도가 상당히 그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한 5개 건설사가 워크아웃, 12개 건설사는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조금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그러한 부분이 건설업 쪽으로도 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좀 주택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업황에 대한 부분이 좀 회복되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좀 주가가 좀 바닥권이라는 판단을 하고 매수를 하기에는 단순히 낙폭과대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 뭐 접근을 하고자 한다면 단기적인 반등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이러한 서민경제에 좀 파장이 큰 중소건설업을 중심으로 해서 유동성을 지원하는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다음 달 정도에 또 발표를 할 거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낙폭이 또 어제 오늘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겠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러지 않고 조금 긴 시각으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답답한 구간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은 좀 자제를 좀 해드리고 만약에 좀 보유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일전에도 제가 이제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7만 원 정도 선 현대건설의 경우 한 7만 원 전 선 정도에서는 비중 축소를 하고 만약에 손실 구간이더라도 축소를 좀 하고 다른 종목 중소형 개별주라든가 이쪽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교체할 걸 좀 권유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여전히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 보유자들은 좀 추후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때 다른 종목들로 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좀 맞는다면 약간 다른 종목으로 어떤 업종으로의 교체도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현대건설 어제 6% 이상의 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다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반면에 어제 건설업종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는 반면에 최근에 카지노 업종의 종목들은 상당히 뭐 시장과는 무관하게 또 지속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물론 변동성 부분이나 지금 상승의 어떤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은 뭐 파라다이스, 대표적으로 파라다이스나 GKL 이런 종목인데 그 이면에 또 우리가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한 구간에서 조금의 어떤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강원랜드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내 유일의 이제 내국인이 이용 가능한 그런 카지노 업체죠. 시장의 어떤 안정성 부분을 보자면 상당히 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VIP 고객들의 좀 줄어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실적인 모멘텀은 아직은 좀 없는 상태인데요. 6월 달에 이제 확장 공사가 완공이 됐죠.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이후에 이제 공석이었던 카지노 본부장과 하이원 리조트 경영지원 본부장이 임명이 된 상태죠. 각각 이제 문화 체육관광부 소속과 그리고 지식경제부 이쪽에서 이제 출신 인원이 임명이 좀 됐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그 카지노 부분의 허가 증설 부분에 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화 체육관광부라든가 지식경제부가 각각 이제 카지노 인허가 부분을 운영하고 담당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허가가 나는 부분이 조금 더 속도를 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구간에서 어떤 방어주로서의 대안주로서의 그런 개념도 있을 투자를 해도 좀 괜찮은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을 좀 보자면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좀 매도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죠. 한 2주 이상을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가는 계속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주봉이나 좀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한 24,000원 가격선 이 가격선을 좀 이탈하지 않고 계속 지켜주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선에 대한 어떤 하방 경직성도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 좀 대안주로서 시장이 좀 불안한 구간에서 좀 접근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파라다이스나 이런 종목이 더 변동성을 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지만 조금은 길게 안정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자면 동종목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를 좀 말씀드리면 24,500원에서 전일 종가였던 24,700원 이 매수 밴드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500원, 손절가는 23,5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현근 전문위원님, 이 차트를 보니까요 거래량 좀 많이 줄고 또 그런가 하면 주가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시죠. 예, 수급을 좀 보시자면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 세 달, 네 달 전부터 해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24,000원과 25,000원, 26,000원 이 사이를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러한 구간인데요. 그 사이에서 기관들이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줬고 지난달부터 사실은 기관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그 부분에서도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주가는 분명히 좀 바닥권에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4,000원 선에서 어떤 하방 경직성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선이라면 좀 리스크를 좀 줄인 상태에서 좀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24,000원권 지지가 확인되고 있는 강원랜드 오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이슈 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헬스 뷰티 스토어 시장의 성장세가 가히 폭발적입니다. 유통업계는 이들 시장 규모가 작년보다 최대 2배나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올 들어 이마트에 이어서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인 카페베네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하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소비 경기 침체 여파로 해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그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금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그 헬스 뷰티 시장만 나홀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지난해 대비했을 때 올해 2배 이상의 성장을 거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헬스 뷰티 스토어 시장이 유통업계의 새로운 격정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뷰티 헬스 스토어 시장 규모는 지난 2008년 1,136억 원에서 지난해 3,260억 원으로 190%나 급성장했습니다. 올해는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일반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소매점 판매 규제가 완화되면서 6천억 원의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2배나 성장한다는 얘기인데요. 사업성이 높다고 보고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인 카페베네가 이 시장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카페베네는 9일 디셈버 24일 오는 8월 강남역 인근에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페베네 강남역 쪽을 바꾼 것인데요. 매장 이름인 디셈버 24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설렘과 24세 여성의 건강한 아름다움 등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담은 것입니다. 후발주자로 커피 전문점 시장에 가세해서 업계 1위에 오른 저력을 갖고 있는 카페베네가 헬스 뷰티 시장에서 어떻게 존재감을 부각시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유통대기업인 이마트가 분수라는 브랜드로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과 강남역 로드샵 등 두 개 점포를 운영하는 분수는 연내 명동의 로드샵 2호점을 낼 계획입니다. 후발주자들의 공세에 업계 1위인 CJ올리브영은 대대적인 확장 공세로 맞서고 있습니다. 몸집을 키워서 후발주자를 압도해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CJ올리브영은 현재 189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고 연말까지 400호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63개 점포를 운영 중인 GS 왓슨스는 점포 확대보다는 독자적인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왓슨스는 메이블린 마스카라와 오라클 돌리 마스크 등 단독 판매 상품을 선보이는 한편 저렴한 그 PB 상품 300여 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40대 젊은 기업인의 도전과 야망이 결국 이를 냈습니다. 음료 프랜차이즈 업체인 스무디즈 코리아가 지난 7일이었죠. 미국 스무디킹 본사를 인수한 건데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내 업체가 미국 본사를 인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인데요. 인수 금액은 5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김성환 스무디즈 코리아 대표는 인수합병 파트너로 영국 스탠다드 차터드가 운영하는 상업펀드인 SCPE와 국민연금을 끌어들였습니다. 세계 시장으로 달려가 보겠다는 도전 정신이 역인수라는 빅딜을 이뤄낸 것인데요. 상업펀드 및 연금과 손잡고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 대표는 김효조 경인전자 회장의 장남으로 서울 구종고를 졸업한 뒤 미국 보스턴대와 UC 어바인 등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인물입니다. 아버지와 달리 제조업을 제쳐놓고 일찌감치 유통 서비스 업종의 사업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유학 시절 접했던 기능성 과일 음료 스무디킹을 국내에 들여오기로 결심하고 2003년 국내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서울 이화여대 앞 1호점을 낸 이래 연평균 6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서 미국 본사를 놀라게 했습니다. 스무디즈 코리아는 미국 뉴올리언스에 본사를 둔 스무디킹의 한국 내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가맹점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일종의 지사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한국 지사가 해외 본사 브랜드를 역인수한 사례는 종종 있었습니다. 휠라코리아와 성주 인터내셔널, 태진 인터내셔널과 미스터피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미국 본사를 인수한 것은 스무디즈 코리아가 처음입니다. 김 대표는 지난 9일 오전 미국 본사로 날아갔습니다. 전체 가맹점주가 참석하는 가맹점주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지금까지 본사 관리와 통제를 받는 지사장 입장에서 전 세계 가맹점 전체를 관리하는 본사 대표로 신분이 바뀌어서 이번 행사를 주도하게 됩니다. 귀국 후김 대표는 스무디킹을 진정한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스무디즈 코리아는 본사 인수를 계기로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 시장 진출에도 가속 페달을 밟을 예정입니다. 현재 매장이 550개에 달하는 미국에서도 직영점을 중심으로 점포를 더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명 연예인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죠. 그런데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이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반품을 방해한 곳들이 관계 당국에 적발돼 과태료를 받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최근 들어서 인터넷 쇼핑몰로 대박을 났다는 연예인들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네. 텐데요. 백지영 씨나 진지영 씨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가짜 사용 후기를 남기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그 영업행위로 관계 당국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연예인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에게 3,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진재영의 아우라제이, 백지영 유리의 IM유리, 황혜영의 아마이, 한예인의 샵걸즈, 김준희의 에바준이, 김응표의 록토코 등입니다. IM유리는 내부 직원들이 작성한 글을 소비자의 사용 후기로 위장해 인터넷에 게재했습니다. 지각 등 근무 수칙을 위반한 직원이 의무적으로 가짜 사용 후기를 남겼는데 역시 인기 있는 이유를 알겠네요 등 칭찬 일색의 글을 1년간 997개나 올렸습니다. 에바준이는 고객 대상 상품 행사를 하면서 추첨을 하지 않고 VIP 회원과 구매 금액이 높은 회원을 골라서 상품을 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마이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 후기를 아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의 반품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아우라제이는 니트 소재의 상품이나 안경 등에 대해 반품을 제한했고, 샷걸즈는 제품 수령 후 48시간 이내에만 교환이나 반품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130여 개 연예인 쇼핑몰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 이슈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